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스마일골프의 최민호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친구 유빈이를 레슨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최민호 프로와 프로 때 아마 촬영했던 노유빈입니다. 자, 올해 이제는 작년에 아쉬웠던 걸 뒷받침해서 올해 이제는 프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구가 우드를 잘 못 쳐요. 그쵸. 왜 못 치는 거예요? 아니,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드를 못 친다. 사실 이 우드를 잘 치는 거는 타격 방식에 관련된 내용에 아 그거를 좀 느껴야지만 우드를 잘 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드로우 베이스로 공을 칠 때는 우드를 잘 못 쳤어요. 근데 타격 방식을 페이드로 바꾸고 나서 그리고 항상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우드를 좀 치는데 우드로 일단은 스트레이트랑 페이드를 이해해야지만 드라이버가 꼬양지 안 나고 일정한 페이드가 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하고요. 자, 우선은 평상시에 쳤던 모습을 한 두세 개만 한번 쳐도 돼요, 편하게. 자, 지금 저희가 레슨 중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올 수 있지만 편하게 원래 치던 대로. 그래서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거. 근데 왜 내가 왜 이런 차지 나오는지 못할 이게 느낌이 안 나요. 원래 나도 우드를 그 드로우를 칠 때 이런 차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맞지? 이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빈이랑 같이 하는 건 뭐냐면 유빈이가 계속해서 스윙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공이 나오는지 이런 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스윙적인 것보다는 유빈이한테 그 헤드의 움직임, 임팩트 구간의 움직임으로 그걸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나니까 좀 더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보고 유빈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헤드의 움직임인데 우리가 1번 하프. 자, 이제 하프 한 상태에서 1번 살짝 기대주는 게 1번. 오케이, 여기서 이제 2번.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2번에서 3번으로 들어오는 임팩트 과정에서 3번이랑 4번에서 헤드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이때 유빈이한테 가장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지? 그건 잘못됐을 때지.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 만약에 좀 과장된 느낌으로 내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됐을 때 느낌이 설명하네. 오프 더 이 페이스가 이런 느낌. 그렇지. 페이스가 전혀 일단 로테이션이 없는 느낌이지.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약간 몸도 이런 빠지는 느낌이 여러분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드를 할 때는. 유빈이 같은 경우는 나무 판자를 이렇게 샤프트 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무 판자를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이렇게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해도 이미 여기서 나무 판자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팔로우스를 뭔가를 변형시키려 해도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우드 칠 때의 느낌은 샤프트 판자가 있으면 이 라인이 2번, 3번 그대로 들어오고 오히려 이 판자가 다운되면 안 되고 이 판자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느낌으로 몸이 뒤로 빠져도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느낌적인 거지만 2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2번 3번 그대로 빠져나가요. 오케이? 자, 한번 이걸 판자 2번 3번 굿! 다시 2 3 그렇지, 비킨다는 느낌. 다시 1 2 3 오케이, 굿. 다시 한 번 더 1 2 3 그렇지. 그럼 이게 스퀘어잖아, 그치? 여기 더 까질 필요 없어, 일부러.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빠져나간다. 굿! 좋았어. 이 느낌 그대로 한번 우드를 1 2 3 하프에서 1, 2, 3. 그렇지, 그림 그려보고. 그렇지, 굿.
그렇지. 자, 지금도 페이스가 1.5도 다쳤어. 오케이? 다시 더 방어. 좀 더 손으로, 팔로. 굳이 1, 2, 3을 만드는데 뭔가 몸으로 할 필요 없어. 그냥 하프에서 1, 2, 3. 그렇지, 지금 계속 그런 느낌으로 좀 빼치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심한 느낌으로 아무리 빼쳐도 아직도 내 클럽 패스는 인아웃이다라고 항상 명심하고 천천히 1, 2, 3. 오케이, 굿. 그렇지, 점점 좋아진다고. 자, 그럼 이제서야 여러분 유빈이 있는 지금 느낌이 저한테 처음에 이 느낌을 하게 되면 엄청 어떤 느낌이지? 아, 엄청 컷샷을 치는 느낌, 완전 슬라이스 나는 느낌이지. 그렇지, 스무핑 돼서 맞고 엄청 수급되고 엄청 깎아치는 느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슬로우모션 돌려봐도 유빈이는 지금 이 패스에서 오히려 인투인 또는 인아웃이 아직도 나오지 습관 때문에 컷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가 본인이 체감하고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지금 보여지는 유빈이 드류를 봤을 때는 와 저렇게 치면 엄청 깎아치고 엄청 손목도 안 쓰고 막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치. 근데 실제로 공식된 탄성이 붙고 이러면 여러 가지의 힘의 요소들이 붙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로지 1, 2, 3으로만 계속 공을 스트레이트로 뽑아봐. 지금처럼 3, 굿. 그렇지, 차라리 지금처럼 우측 출발 해도 너무 좋고. 굿. 슬라이스 터트려, 슬라이스. 절대 꼬랑지는 없다. 그렇지, 그 1, 2, 3이 점점 쉬워지면 점점 빨라질 거고. 자, 아, 이게 미스. 내가 아직까지 손을 또 쓴 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굿. 이랬을 때 나의 임팩트 모션에 대한 느낌은 계속 이런 느낌. 엄청 공이 과장되면 이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지만 공을 똑바로 밀어낼 수가 있어. 자, 어떤 느낌인지. 1, 2, 3. 굿. 다시 1. 한 번 더. 1. 2, 3. 오케이, 굿. 그 느낌 고. 그렇지, 정면 모습에서 지금처럼 비켜야지. 굿.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궤도가 은은한 페이드성을 지향할 거고요. 이때 지금 오히려 클럽 패스로 봤으면 클럽 패스는 1도, 페이싱을 3도, 약간 페이드성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도 클럽 패스가 인아웃, 1도 때 인아웃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줘. 헤드 페이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굿. 한 번만 더. 자, 천천히. 잠깐만. 오케이, 거기서. 굿.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지, 굿. 이번 거 너무 잘 만들었다. 그거야, 그거. 그렇지. 근데 안 되는 거. 나쁜 거 한번 해보죠. 나쁜 거. 굿. 나쁜 거, 나쁜 거, 더 나쁜 거, 더 나쁜 거. 과장돼서. 그렇지. 약간 그런 식이 나쁜 거. 과장된 거. 오케이? 네. 잘 된 거. 굿, 퍼펙트, 굿.
굿. 다시 잘 치네. 굿굿 그렇지. 완전 느낌이랑 당연히 다르지. 그렇지. 완전 잘 뽑잖아. 오늘 제발 이 느낌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영상으로 박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맨날 한 주, 두 주 지나면 내가 뭘 했지?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면 아니고. 네? 그렇지. 다시. 오케이. 망고 누추 터트리고 오케이. 굿. 대신 지금처럼 클럽 패스보다 페이스윙을 높게 나오게끔 한 번 더. 3 굿. 1, 2, 3 너무 굿. 오케이. 자, 여기서 바로 드라이브. 우드를 이해했으면 드라이브도 헤드가 똑같이 움직이면 돼. 유명. 그런 게 그대로. 굿. 자, 컨트롤 느낌으로 그냥 하프 하면 끝. 2, 3. 그렇지. 현재 이런 느낌으로 추가하면서 다시. 그러면 너 오늘 한 종이 들어 걸리던 공이 안 나오잖아. 파워가 되지. 오케이. 그렇지. 근데 순간적으로 몸까지 약간 빠져주면서 치면 좀 더 공이 점점 똑바로 가면서 또는 왼쪽 살짝 출발하면서 페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굿. 가볍게 하프에서 그냥 이상함. 굿. 그렇지. 누웠어. 다시 1 2 3 이렇게 굿. 여기서부터 약간 손도 손은 목표 타겟 쪽으로 조금 더 뻗어줘야 돼. 오케이? 너무 몸으로만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 팔이 개입도 조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앞으로 감각이 될 건데 그럼 앞에서 봐봐. 자, 여러분 저는 이 1, 2, 3이라는 동작을 엄청 뭐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0도 맞추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 0도라는 건 뭐냐면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이 0도에 갖다 놓는 걸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똑같은 이제 1, 2, 3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질이 클럽 패스 마이너스 1도에 페이스 앵글 1.8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0도에 가깝게끔 다니는 거를 엄청 노력을 하고 항상 저는 이걸로 공에 저만의 구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1, 2, 3. 여기서부터 넌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1, 2, 3.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은 비키되 손은 손대로 조금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너는 순간적인 공이 진짜 집중하고 임팩트 구간이 진짜 집중하고 공 안 맞아도 돼. 익사로 나오면 되니까 1, 2, 3 여기 집중해. 내 모든 감각을 쏟아서 1, 2, 3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타겟을 맞춰가지고 공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펴내는 거야. 내가 만들었던 그 길로 맞춰봐 골프를. 그렇지. 굿. 좋아. 훅이 하나도 안 나고 있어. 다 방어되고 있어. 왼발 좀 더 열고 우리 임팩트 구간 1, 2, 3 1, 2, 3 굿. 오케이. 이렇게 그대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려면 지금 우리 둘이 차이점은 나는 공위치가 완전히 왼발 끝선이 있다는 거고 넌 지금 좀 더 나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1, 2, 3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2에서 3이 들어올 때 약간 느낌상은 열려있던 헤드가 살짝 닫힌다는 느낌도 살짝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퀘어를 유지하고 가는 건데 내가 공이 오른쪽에 있을수록 우리 헤드는 열려서 없겠지. 어, 그래도 확실히 공 더 왼쪽에 두고 1, 2, 3. 네. 자, 이렇게 다시 점점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굿. 자, 근데 아직까지 그 푸시 출발, 그러니까 이 느낌을 우리가 못 잡고 있어. 오케이. 1, 2, 3 순간적인 지금도 약간 푸시. 그렇지? 근데 우리가 클럽 패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타겟팅 방향이 여기니까 여기를 순간적으로 1, 2, 3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서부터 몸의 약간 감각적인 타이밍 1, 2, 3 내가 이루어자. 몸이 1, 2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묵직하게 있으면 안 돼. 내 느낌이지만 내가 약간 비켰을 때 스퀘어로 나오게끔. 그렇지, 약간 그런 살짝 느낌을 감이 하면서. 굿! 너한테 지금 이래야 스퀘어잖아. 그렇지. 어, 대신 좀 발은 많이 빠졌지만 사실 발이 여러분 전 빠지는 걸 저는 많이 이용도 하고 저는 어쨌든 신발도 스파이크리스밖에 안 신습니다. 발을 그만큼 많이 놀리기 위해서. 그리고 감각적으로나 뭐 피니시적으로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으로. 오케이, 그 느낌 그대로 추가시키면서. 그렇지, 굿. 완전 좋잖아. 응? 이러면 우리는 얼추 원하는 수치들이 완성. 왜? 네. 유빈이가 사실 맞먹고 치면 드라이버는 볼스피드가 한 75, 6이 그냥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시즌은 컨트롤에서 볼스피드 71, 2로만 고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클럽에서 페이스 앵글을 저렇게 0도대로 만드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 보이는 저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저게 계속해서 0도대에 놀아야 공이 이렇게 거의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머리가 야수 같네요. 자, 어, 굿. 감기 좀 납니다. 어, 잘 쳤어. 굿. 이러면 살죠. 네, 이렇게 2도대, 0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네, 클럽 패스, 페이스 앵글 0도대로 유지하려고 해야 좌우 사이드 각도가 10m 안쪽, 20m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 과연?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는, 네, 개뿔. 자, 굿, 굿. 자, 지금부터 세 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세 번의 기회 동안 왼쪽 한 번도 가면 안 되고, 왼쪽 출발시키면서 페인을 만들어 보세요. 되니까, 자, 여기 보이는 기대, 기대 안쪽으로 출발해서 페인이가 걸린다는 상상을 하면서 공격.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실패. 아, 실패. 과연 뭔가요? 아, 알았다. 아, 실패. 아, 왼쪽 출발 그대로. 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자, 마지막. 저 출발 느낌에? 저 출발 느낌에 내가 클럽 패스 이런 임팩트 구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케이, 저 출발 느낌에. 자, 오케이. 굿.
나이스! 성공적! 합격!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제가 못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왼쪽 출발시켜서 페이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와우! 우측 출발이다. 자, 너무 갑작스럽게 공 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성공, 성공, 성공. 제가 봤는데, 네. 어떤가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너무 스윙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만 좀 많이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제발 정신 차리시라. 예. 제가 언제까지? 예? 네? 언제까지 이렇게? 당신이 프로 되면 보답 한다는데 언제 보답 받으시는지. 그렇죠.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답 해줘야죠, 빨리. 자, 장면이었고요. 자, 여러분, 제 친구가 올해 또 이제는 프로 테스트를 보고 통과하면 G2어까지 도전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인데, 사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할 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준 제 친구 너무 고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